그 다음에 이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을 일단 감습니다, 여러분. 눈을 감고 팔을 펴고 그리고 그 이제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밴드를 잡고 우리는 고객님은 밴드를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밴드가 팽팽해지겠죠. 그러면서 눈을 감고 그 상태로 팔을 올리는 겁니다. 그러면 내 모든 신경이 어깨에 전달되겠죠. 그렇죠? 왜? 여기를 신경 써야 되니까 지금. 그러면서 이 검사자 또는 강사님은 이 밴드를 계속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빼줬다가 다시 잡았다가 다시 놔줬다가 다시 잡았다가 해서 그 근육에 텐션을 계속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팔을 들면서 어떻게 될까요? 팔을 들면서 이 팔이 굉장히 흔들리겠죠. 그것을 잡아내면서 막아내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팔을 들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는 거예요. 보세요. 흔들리죠? 그렇죠. 굉장히 흔들리죠. 지금 우리 기용 팀장님이 이제 영상을 찍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도하게 움직였어요. 근데 그렇게까지 움직이진 않으셔도 돼요. 팔을 이 정도로만 움직여서 밴드의 저항을 제공하시면 됩니다. 밴드를 너무 크게 크게 처음부터 제공하면 고객님이 어떨까요? 너무 어렵겠죠. 그래서 약간씩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 형태를 움직이면서 어깨에 고정. 여기서 팔꿈치 구부려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팔꿈치 구부려지지 않고 팔이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팔이 뒤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. 그 라인, 우리 주머니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외전시킨다라는 관점으로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어깨가 안정화가 되면서 팔을 드러낼 수 있다. 그렇죠? 그러면서 이 견봉하 공간도 유지될 수 있다.